이슈초과의 이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0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5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6일에 진입했던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39,2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4.46% 상승세 보여줬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며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참 이 코너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난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저희 GS건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에 제가 손절가 좀 짧게 혹시 지수가 더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94포인트가 하락한 날 장중에 그 손절가를 도달했고 현재는 지금 매수가보다는 높은 위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지금 뭐 발표된 게 실적이 있었고요. 근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한 16.5% 하회했습니다.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일단 플랜트 부분에서의 공기 지연 손실이 반영되었고 인프라 부분에서도 44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주가는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흐를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정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3월 중순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3월에 매도하는 매매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모멘텀까지는 저희가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공략할 섹터 음식료 섹터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면서 실적 회복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전체 지수 대비 지금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현황 및 주요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2분기까지 크게 상승했던 곡물 가격이 사실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한 30%까지 하락을 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또 재상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높은 운송 비용도 유지 중이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곡물가는 남미 지역의 그 작황이 좀 부진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여기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런 러시아 간의 국지전 가능성에 따른 상품 가격이 상승에 좀 동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 회복에 따른 공급 대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라서 거의 모든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라면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4년 만에 6.8% 인상되었고 지난달 롯데칠성이 탄산음료 가격도 6%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가격도 평균 8%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요. 또한 2월에도 장류 가격과 빙가루 가격을 평균 9.5%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저항은 거의 없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개선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약 50% 가까운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이러한 양호한 실적은 올해 내내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특히 그 대형 단체 식당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업소용 주류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서 이러한 범주 안에 드는 종목들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듯이 현재 그 음식료 업종의 그런 그 지수 포인트는요 상당히 전체 시장 대비 양호한데요. 연초 이후 코스피가 7.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음식료 업종 지수는 오히려
2.3%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 역시 음식료 업종입니다.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러시아가 전 세계 그 소맥 수출 1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소맥 수출 5위, 여기에 옥수수는 뭐 3, 4위를 다투는 국가라는 점에서 곡물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0원대로 재진입한 환율 역시도 수입을 많이 하는 음식료 기업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특히 음식료 업종 내에서 최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섹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미 한 차례 가격으로 전가를 시켰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여기서 이제 곡물 가격의 추가 인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더 좋게 봐주셨는데요. 저희 종목도 선별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하이트진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음식료 업종 중에서 기관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3거래일간 기관이 88만 주 순매수, 외국인도 33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업소용 채널 비중으로 소주 시장 점유율 60% 후대 후반인 하이트진로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 가능합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9% 증가한 327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은 163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 예상되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6.3%, 영업이익은 16.1%, 당기순이익은 33.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소주의 원재료가 되는 주정과 병뚜껑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금 소주 업체들은 아직은 뭐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주 가격을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주가로도 이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소주 가격이 인상된다면 하이트진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과 더불어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장 하락시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하이트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